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 총체적인 이 심리 치료가 안 되고 있는. 가장 중요한 게 실종자 가족이 저는 제일 걱정되는데. 아까도 나왔듯이 심리 치료도 거부하고 있다. 이렇게 이제 좀 나왔었는데요. 네. 사실 그분들 심정이 이제 어떨지는 저희가 감히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마음이 아프고, 이 뭐 무력감이라든지 슬픔감 너무 심할 것 같습니다. 계신 분들이 지금 자식이 아직 지금 생사가 확인도 안 됐는데,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,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, 이렇게 지금 하면서. 당연하죠. 그러니까 자기 지금, 당연히 지금 못 돌보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힘드시니까 심리치료를 좀 받자라고 해도 아마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안 될 거예요. 아니, 네.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. 어떤 겁니까, 사실은. 네.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. 이게 지금, 저는 진짜요. 이거 다, 일이 다 어느 정도 뭐 몇 주 후에 끝나겠지만, 다 정리가 된 후에 또 다른 생각지 못한 또 사고들이 또 나올까봐 이게 그렇죠. 굉장히 걱정되거든요. 그래서 우선 그런 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진도에 네. 있는 이제 우리 이제 그 생존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우선 굉장히 신체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꼭 치료에 그게 아니라 이러한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보살펴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사실은 많은 국민들, 뭐 아이들, 학교 선생님들, 뭐 저희들도 이런 사고를 계속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거든요. 네. 네. 하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는데도 이렇게 분통이 터지고 막 그 입장에서 조금만 잠시 생각해도 잠을 못 이루겠는데 그 실종자 가족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? 그죠? 그리고 학생들. 바로 옆에 있는 나랑 같이 놀던 학생이 지금 빈자리를 보면서 이 학생들 무슨 생각했습니까? 네? 학교. 이거 완전히 지금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.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슬픔에만 빠져서 지금 우리를 예, 놓으면 안 되는 거죠.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생존자들 더 잘 수색할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. 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생존자들을 잘 또 치료하고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.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 안산 단원고에서 지금 이제 학교가 지금 현재는 휴교 상태이고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은 한쪽에서는 수색이라든지 뭐 책임 소재라든지 나중에 이런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동시에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상처를 좀 치유하고 보듬으면서 힘을 좀 키우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.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지금 2주 이상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겠죠. 네, 아 근데 저 2주가 아니라 저는 1년 이상 눈물이 계속 날 것 같은데요. 만약에 내 딸이나 내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만약에 사망했다고 하면 이거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울지 않겠습니까? 이게 지금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든다. 식욕이나 체중에 변화가 있다. 모든 게 부정적이고 허무하다. 잠이 오지 않는다. 이런 그럼 전부 다 이 가족들은 제가 볼 때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겠네요. 전부 다 그럴 거 아닙니까? 여기에 사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실종자 가족분들이라든지 또는 생존한 학생 또 생존자 또 그 가족들은 특별한 보살핌과 심리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고요. 네. 그 학교에는 또 특별한 또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. 네. 언론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죠. 예, 맞습니다. 사실은 어떤 거 조심해야 됩니까, 언론들? 뭐 정확한 취재를 하고 뭐 상황을 빨리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든지 또는 이 자세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무리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언론도 좀, 네. 제일 중요한 거는 더 이상은 상처 주지 말고 특히나 희생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학생들에게는 상처 주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을 꼭 지켜서 네. 취재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변호사님.